처음에 화면이 어떻게 처음에는 안 돼서 네. 그걸 몰랐어요.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네. 해야 된다는 거를. 네. 그래서 나중에 업데이트를 했었거든요. 하고 나서 쓰셨어요? 사용을 하셨어요? 아니 뭐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럼 바이오스 업데이트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다 꽂고 플래시. 아 그렇게 해서 작업 플래시로. 네. 그 아예 작동도 아직 해보지는 못했네요. 못했어요. 그죠? 예, 네, 맞아요. 5950X요. 아, CPU는 제가 보지를 못하니까. 네네. 네. 보드가 V50 네, 어로스 마스터. 네. 호환 다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화면이 안 뜨는 이유가. 화면은 뜨죠. 떠요? 그러니까 바이오스를 진입은 못하고 가다가. 네. 마지막까지 가다가. 네. 화면은 뜨긴 뜨네? 네, 화면은 떠요. 한번 이제 그렇게 해서 다 설치는 되긴 했었어요. 막 설치하다 꺼지고 설치하다 꺼지고 하면서. 네네. 그래서 마지막에 윈도우 한번 넣어보려고 이제 설치해보려고 윈도우까지도 해봤는데. 네. 그건 이제 초반에 설치하다가 꺼져버리니까 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보드인지 CPU인지 다 새 걸로 산 건데. 제가 지금 델키 눌러서 지금 들어간 거거든요. 네, 저도 델키 눌러서요. 네. 바이오스가 예. F10이면은 가장 최신 버전은 아니죠? 아니요, 11을 했는데, 예. 11을 했는데 꺼져가지고. 내렸어요, 다시? 예, 혹시 10이면 될까? 하고. 다시 내렸다고요? 네네네. 네, 네. 이제 조금 있으면 꺼져요. 조금 있으면 꺼져버리고. 그래서 좀 열 좀 식힌 다음에 하면 되더라고요. 바이오스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 같은데요, 그럼? 그니까요, 뭐가 문제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CPU 사용. 눈에 벌써 쏙 들어오는 게 있죠. 못 느끼시나요? 저는 몰라요, 잘. 제가 전문가 다 아네요. 근데 이 정도를 조립을 하셨단 말씀이 아니 처음 해봤어요. 전문가신데? 처음 해봤어요. 처음. 보시면 봐요. 네. 뭐가 자꾸 올라가죠. 네네네. CPU 온도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아, 네, 그렇죠. 네. 문제가 있어요 지금 현재. 네. 기본값에서 좀 CPU가 좀 90도 넘어가니까 얘가 이제 가져오면. 100도 찍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꺼지죠. 예, 네. 좀 올라가잖아요. 네, 계속. 네, 네. 유달리 원래 카운팅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네. 얘만 자꾸 올라가니까 네. 한눈에 쏙 들어오네요. 네. 아 저는 네. 사실 초보라서 볼 줄은 몰라요. 100도 찍었다. 아 그렇구나. 그죠? 네. 올라가죠. 네. 이제 꺼질 거예요. 네네. 그 AMD는 바이오스 네. 최신 버전으로 업하는 게 좋아요. 했는데 걔가 꺼져서 네. 그랬어요. 걔가 아마 안에도 꺼져요. 가져오시고 조립하시고 나서 부속품 같은 거 아무것도 가져온 거 없으세요? 딱 지금 현재 요거만 가져오셨어요? 어 그러면 가져올까요? 네. 가져오세요. 오래 쓰려고 이제. 네. 아우 야 이 상란의 3열 쿨러를 달았는데도 이렇게 공간이 남네요. 네. 와. 이거 케이스 큰 거라서. 네. 지금 보시면 네. 일단 여기 지금 수랭 쿨러예요. 네. 이제 크라켄 수랭 쿨러잖아요. 네네. 크라켄 수랭 쿨러에서 이렇게 워터펌프인데, 네. 그러니까 워터블러. 네. 여기서 이제 그 CPU 팬이라든지 해서 얘를 동작을 시키려면 네. 케이블 연결을 해야 돼요. 아 그게 없어서. 얘들 그런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러면 지금 이거는 이건 어디 거 붙이신 건지 CPU 팬이라고 해서 뒤에서 오거든요. CPU 팬이요? 네, 저도 이거를 하려다가 이거 도대체 어디서 꽂는지를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건 못했어요. 아, 일단 요거 가져오셔야 돼요. 여기 지금 요것만 가져오면 되나요? 케이블? 네, 여기 연결되는 네. 케이블들은 다 가져오세요. 크라켄인가요? 예, 이거 이게 세트로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게 새 거가. 새 거가요? 네. 사무실에 출장 이스 분들 불러봤었어요, 두 번. 어디를요? 그, 요거를 네, 사무실에 가져가서 네. 기사를 불렀어요? 예, 네, 네. 해가지고. 근데, 네, 네. 다 그걸 모르시더라고. 아, 기사가 이걸 몰랐어요? 네. 왜 그런지를? 예. 네. 아.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아, 그래요? 아니, 온도 올라가는 거 분명히 바이오스에서 확인했을 텐데, 기사가. 그래서 제가, 네. 주말 내내 찾아서 진짜 처음 해봤어요. 근데 잘하신 거예요, 이 정도면. 네. 나름 맞춘다고 막 타이 해갖고. 아, 잘하셨어요, 그냥 봐도. 예, 고객분처럼 이렇게 처음 조립하시는데, 네. 이렇게 상열 수랭 달고, 네. 요 정도 하고 하면, 일반 컴퓨터 가게들은 저희는 이제 문 닫아야죠. 아니, 사실 이거 선은 있는데, 네. 도대체 껴서 어디다 연결을 뒤로 가야 되나? 그 생각을 했는데, 네. 혹시 고장날까봐 안 해봤거든요. 아, 네, 네. 자, 한번 확인 한번 하고. 네. 그리고 눕혀놓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오히려 떨어지죠. 예. 네.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네. 지금 좀 42도, 감사합니다. 41도로 쭉쭉 떨어지고 있죠. 40도, 네네. 36도까지 떨어졌죠. 아, 근데 바이오스에서 온도하고 또 윈도우 띄워서 그 테스트 어플렉션의 온도하고 또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처럼 쫙 올라가진 않는다는 거. 예, 네, 그렇죠. 워낙 얘가 코어가 많기 때문에 이 열이 나요. 예, 네, 별로 이렇게 많이 일 안 해도 열이 나고요. CPU 팬으로 꽂혀서 팬 컨트롤러에서 네. 각 팬들을 조정하고 여기에 이 워터 펌프는 네. 팬 OPT에다 꽂는 거예요. 아, 네, 이쪽으로 네. 가야 되고 그렇죠. 하나 가고 네, 전원이 그렇죠. 가야 되고 세 가지 그렇죠. 그런 거죠.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죠. 가서 네네. OPT 가고 전원 케이블 가고 네. 얘는 USB로 가고 네. 만약에 저 같으면은 이제 아마존이나 알리에서는 못 사요. 알리는 부담스러워서. 아마존은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중요한 건 이제 저희는 이제 자꾸 문제되는 건들만 만나다 보니까 네. 고장이 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걸 먼저 자꾸 생각을 그렇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 직구나 이런 것들 신경을 되게 쓰이게 되더라고요. 저도 처음 해봤어요, 아마존. 아,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되게 많이 여러 가지를 해봤던 것 같아요. 아. 제가 시네벤치를 돌려서 네. 지금 CPU 최고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가는지 좀 볼 거예요. 지금 최고 온도 79도. 네. 빨리, 근데 빨리 끝난다, 진짜. 이거 좀 한참 걸리는데. 16코어 30이 쓰려야 되잖아요. 네. 엄청 높은 거예요. 이것도 진짜 빨리 끝났어요. 생각보다 더 크니까 네. 이 3팬을 이 원래 정석대로 요걸로 물려가지고 바로 그래. CPU 팬에 한번 연결을 해보죠. 이렇게 하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정석이에요. 아. 네, 보통 이렇게 하시는 게. 아, 오늘 사용하는데 너무 많이 배웠는데? 아휴. CPU에 꽂고 얘를 이제. 네. 아, 들어갔다. 얘는 여기 있네요. 여기에 네네. XMP 여기에 켰죠. 네네. 네. 이렇게. 아, 지금 3200으로. 네. 이렇게만 하면 간단해요, 얘는. 그러네요. 예. 이렇게만 하시면 네네. 보면 지금 메모리 프리퀀시가 지금 2100이잖아요. 네. 이러고 저장하고 3200으로 바뀌었죠. 네. 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네. 자, 보시면 토탈 점수는 이제 36,000 정도 네. 나왔고 다른 거는 다 됐고요. 네네. 가져가셔서 잘 쓰시면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